근데 선생님, 슬아의 자손이 원래 점지되는 건 둘이거든요.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시죠? 둘이에요. 둘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막내가 몇 년생일까요? 07년생이요. 07년생이요? 그럼 이제 올해 18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막내가 올해 들어오면서 공든탑이 좀 무너지는 형국이라 그래요. 쌓아놨던 걸 다시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해라 그러거든요. 지금 18이면 어느 정도 진로가 정해졌어야 될 때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토대로 내가 막판 스퍼트를 좀 올려야 될 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걸 다시 좀 쌓아야 된다, 이 말이 제가 크게 나오거든요. 좀 그런 걸 엄마랑 의논을 하나요, 아이가? 그렇잖아도 내가 공부를 곧잘 하거든요. 이번에도 1등급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유학을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미국 유학을 막 부랴부랴 알아보라고 저한테 막 이러면서 좀 막막해서, 어쨌든 아이가 그냥 공부를 또 했던 애가 그죠. 그러니까 애가 그런데 운이 있나 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재구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 유학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외국에 연고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급하게 알아봐서, 또 혼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지금 꿈꾸는 게 한국에서는 좀 좁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차라리 이 아이가 외국어를 먹는 게 낫고, 이 아이는 이민수 또한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외국을 보내는 게, 왜냐면 이 아이도 이게 한해두해 고민한 건 아니라 그래요. 내 나이로 한 14, 13, 어떻게 보면 좀 이른 나이죠. 그때부터 뭔가 좀 꿈꿔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뭔가 좀 생각은 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웃긴 게 첫째랑 너무 달라요. 예, 달라요. 네, 첫째는 엄마가 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되는 자손이라 치면, 우리 막내는 본인 스스로의 자립심도 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똑 부러지는 것 또한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설프긴 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하길 원하시고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보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대신 엄마가 좀 트레이닝은 해주셔야죠. 예. 제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외국에 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막 급하게 준비해서 18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죠. 물론 외국에 가면 또한 학년 아래로 가긴 하는데, 그게 막 순조롭게 될 걸까요? 준비하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해도, 그죠. 올해 여름 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곧이네. 네네. 서두르면. 그래서 지금 막 세미나도 가서 우선 정보를 알아볼까 하고, 접수는 제가 지금 막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너무 무지한 상태라 세미나도 알아보고 뭐 가서 들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죠. 전문가들의. 그게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나갈 네. 운인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 무슨 연예인병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네.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는 아니라 그래요. 본인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면 한 결과라 그러거든요. 그걸 또 엄마가 아이랑 또 진지하게 대화도 해보셨을 거 저는 아이 선택을 그래도 존중을 아니야. 하는 편으로 좀 키웠는데, 근데 너무 뜬금없어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아이가 좀 이과 계열로 가고 싶어 하나요? 수학을 잘하긴 하는데, 문과를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워낙에 경제, 경영 그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한국에서는 좁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좀 공부를 해서 펼치고 싶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과적인 머리를 문과로 풀어내고 싶어 하는 아이잖아요. 예. 제가 이거를 맞춰주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터무니없는 건지 저도 좀 그게 헷갈려서. 근데 사주 자체가 장군감이에요. 아이가. 여잔가요? 남자예요. 그죠? 근데 장군감이에요, 사주 자체가. 남자인데 좀 성향이 좀 여성스러운 성향이긴 하죠. 남자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겁도 있고 그죠. 꼼꼼하고. 그래서 조금 제가 좀 걱정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남자이긴 남자애죠. 예. 여자였으면 여장군감이를 텐데, 여장군감이를 텐데 장군감이라고 소리가 나오니까 네네. 그만큼 아이가 포부도 있어요. 네네. 그래도 생각보다 스스로 잘 커서 좀 대견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네, 엄마가 조금 노고스러우실 때도 뒷받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엄마가 어떻게 보면 내가 새끼들이 있고 내가 아이들을 길리기는 하고 내 남편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삭이 좀 공석으로 보이거든요. 네, 4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그죠. 근데 공석으로 보이는데 이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엄마도 내가 이름 석자 날리셔야 되는 분이세요. 명함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엄마도 내가 뭔가 운영을 하거나 끌어가셔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실까요? 사업체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정리하면서 지금은 굳이 제 이름 걸고 뭘 하진 않아요. 근데도 그냥 다들 사업자인 줄 알고 있죠. 근데 엄마도 다시 복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 또 있어요. 올해 갑진년 한해 엄마한테 운이 좀 아름답게 들어와요. 다시 한번 내가 복귀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역전의 영웅이 돌아왔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최대한 복직을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저도 제 일도 다시 하려고도 했는데 또 아이도 이러면 제가 외국을 좀 같이 좀 나갔다 놔야 되는데 이게 겹치면 이게 양쪽이 될까도 싶고 그냥 어머니가 가셔서 저는 거기 오래 계실 것도 아니라 그래요. 한석 달만 같이 있어줘도 아이 딱틀 잡아주고 오시면 돼요. 예 저는 거기 살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딱한석 달, 두 달, 요 정도만 아이 틀 잡아주고 오셔서 저는 늦어도 어머니가 가을 무렵 안에는, 음력 10월 상달 안에는 복직을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게 우선은 막연하게 미국이란 얘기인데 꼭 미국일까요? 근데 이건 진짜 나라도 너무 많고, 어, 또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면은, 뭐 미국도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막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으신 거는, 뭐 어느 학교, 아니면 뭐 어디, 이걸 알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네. 맞느냐, 이렇게. 여튼 외국을 좀 나갈 그런 운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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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이상의 큰아이 같은 경우는 몇 년생일까요? 04. 04년생이요. 아, 그죠. 04죠. 원숭이띠네요. 네. 여자예요. 근데 큰아이가 어머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여자애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또 이제 한창 이제 막 피어날 나이잖아요. 21살이고. 좀 걱정이기는 해요. 잘 앞가림을 하겠지 하지만 또 워낙 이제 호기심이 많을 나이라 저는 그렇게 일찍 시집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근데 올해에는 아이가 그죠. 왜냐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아, 좀 충이 나요, 근데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즐기다가 그래도 그리고 공부 더 해서 그냥 20대 그냥 예쁘게 즐기고 그러다가 한뭐 서른 다 돼서 그렇게 해서 그냥 시집 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너무 일찍 시집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얘한테 끌리니까 둘러붙어요. 예. 예, 걱정인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사고 당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저도 염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올해 사람한테 충이 들어와요. 근데 네. 주위에 사람은 많아요.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 혼자 조금 낙오가 될 수도 있고, 혼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옳은 사람만 따라드는 게 아니라 이 도화라는 게 있는 아이다 보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 또한 따라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요. 사람이 좋기만 하겠어요. 막 그죠. 인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막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다 좋은 줄만 알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보면서 내가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또 부모 마음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딸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 이 갑진년에 용과 어떻게 보면은 충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좀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이 가중의 운대를 놓고 보면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 해고, 엄마 또한 다시 내가 복귀를 해야 되고, 근데 딸이 조금 수가 사납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딸 같은 네. 경우에는 혹시 딸도 같이 데리고 혹시 외국을 제가 아예 나가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딸을, 딸이 이제 2학년이고 이러면 이제 걔를 이제 유학을 오히려 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게 좀안될것 같으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오히려 딸을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들이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아들 때문에 외국을 나가게 되면 딸도 같이 데리고 나갈까? 딸은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는데 외국 나가는 거. 아, 그래요. 응. 지금 현재. 괜찮아요. 엄마랑 놀러 갈래? 이러면 좋겠지만 너 유학 갈래? 이러면 싫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딸아이가 뭔가 학업이 좀 벅차요. 한국에서도. 네. 무슨 과예요? 걔는 이제 광고 디자인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과 자체가 오히려 유학을 다녀와야 오히려 좀 빚을 보는 과라. 그래서 딸은 오히려 보낼 생각을 오히려 했었는데, 근데 본인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한국에서도 학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엄마가 좀 잡아주고 나면 괜찮겠다. 이러다 오히려 나와요. 그 원숭이 띠가 삼재 네. 그거죠. 그죠? 그래서 더 걱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방법을 좀 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잠시만요.